자, 강의 계속 이어갑시다. 자, 수능 특강 2021년 수능 특강 영어 9강 5번. 자, 내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at any given time, 어떤 특정 시대, 이제 어느 시대에나, 어떤 특정한 시대에나, 즉 어느 시대에나 주어진 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대에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죠? 어떤 시대에나 전문가는 어떤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주어네요. 전문가들이 결정합니다. 어떤 시대에나 전문가들이 결정합니다. 뭐를 결정하냐면 본질을 결정합니다. 뭐에? 현재죠. current 하면 현재의, 물론 흐름이란 뜻도 있지만 현재의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도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의, 특 어느 시대에나 사회의 전문가들은 결정합니다. 현재의 이해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게 도입이긴 한데, 인트로긴 한데,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회, 현재의 이해의 본질? 현재의 이해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 아닐까? 그죠?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물리학 전문가들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인문학이라면 인문학에 대해서, 현재의 이해에서 걔네가 기본을 이루는 거 아닐까? 그런 의미 같은데?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럼 뒤에서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니, 벗이 아니라,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요즘 디벨로프먼트 전개인데 전개 중에 하나의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죠? 구체적 예시입니다. 자, 요런 요것을 이해하는, 그죠? 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에러스타틀이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물리학을 이해하는 그 사람은요, 뭘할수 있어요?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뭐를? 다양한, 다른 이란 뜻이고,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바디 오브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많은, 일련의,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바디 오브는 은근히 해석이 안 돼요. 요거는, 이거는 많은, 또는 일련의, 이렇게 해석하면 1년, 1년이 아니라, 알겠죠? 1년에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다양한 1년의 원리들, 이렇게 알겠죠? 다양한 1년의 원리들을 어떻게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1년의 원리들을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응용을 했습니다.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다죠. 그죠? 적용시키다, apply.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From one who understood physics in Newton's and 이것과는 다른 거죠. Different way from이니까 뭐뭐하는 be different from이 뭐뭐하는 다르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 이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일련의 원리들을 갖다가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이 different는 다른 이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할때 다양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는 다른 거냐면 얘와는 다른 거예요. 요 사람과는 다른 거죠.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어디에서? 뉴턴 시대에. 알겠죠? 뉴턴 시대의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과는 요 사람이죠.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일련의 원리들을 갖다가 적용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서 뭐 가장 간단하게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전부 다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뉴턴 시대 가면은 똑같이 떨어지는 게 증명이 됐죠. 무게랑 상관없이. 그죠? 직관이랑 좀 다른 거죠. 그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이제.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은 뉴턴 시대의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원리를 적용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 시대의, 현재의 이해, 그 시대의 이해의 본질을 결정하는 건 전문가들이니까. 이 사람들 주장에 따라갔겠지. 고대 그리스 시대는, 그래, 같은 게 같이 떨어져. 그걸로 바탕으로 했을 것이고, 그지? 아니, 저기,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도 해석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뉴턴 시대는 똑같이 떨어져도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그죠? 이게, 브레이크스루라는 획기적인 발견. 획기적인 발견. 만약에 어소시에이트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 연관되는 획기적인 발견은 하고 동사가 다시 나와야 돼요. 만약에 be associated라고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 테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건 연결된이죠. 연관된 겁니다. 연관된. 알겠죠? 연관된 획기적인 발견은 뭐와 연관된 획기적인 발견이냐면 상대성 이론, 레러티브 티오리가 그 다음 이제 뉴턴 시대에 다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 시대잖아, 그지?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야? 양자역학이죠.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연관된 이런 획기적인 발견은 이 동사가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걸로 되어버렸으면 이거였다면, 만약에 이거였다면 그러면 이 획기적인 발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서, 그죠?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연관된 획기적인 발견은 bring about이 초래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을 초래했습니다. 뭘 초래했냐? 정도가 이 further 하면요, 이 far의 비교급입니다. 정도가 더욱 더한 이런 뜻이에요. 더 alteration 하면 변형이에요. 변화. 알겠죠? 정도가 더욱 더한 변화를 갖다가 초래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물리학의 세계죠. 그죠? 물리적 세계의 현대적인 이해에 있어서. 이게 contemporary가 현대적인, 동시대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현대 음악을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 그런 현대의, 동시대의 이 물리 세계에서의 현대적인 이해에서의 더욱 깊은 변화를 초래하는, 획기적인 바람을 초래했다는 거지. 그러면 또 뉴턴 시대의 이 어떤 물리학을 적용하는 것과 아인슈타인 시대의 물리학을 적용하는 것과 양자역학 시대의 물리학을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세상의 이해의 본질을, 우리가 앞에 지금 책상이나 이런 걸 두고 있지만, 이 모니터도 두고 있지만, 이 안에 가장 깊은 구조가 옛날 아리스토텔레 시대는 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애틈, 그지? 뉴턴 시대에도 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 가면 이제 원자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이제 양자가 되는 거죠. 더 밑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물질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근본 이해가, 즉 현재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얘네가 이제 결정하는 거지. 물리학자가, 물리학, 물리적 세계에서는.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나는 이제 양자역학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거지. 무슨 얘기?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이 모니터도 그렇고 고체처럼 보이지만, 딱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거지. 그치? 이 양자의 크기와 이 원자를 이렇게 나누면 양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원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눠봤자, 이게 존재해봤자 얼마나 작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작냐면, 이게 얼마나 작냐면, 이 넓이, 그러니까 이 원자의 넓이랑 양자를 계산해보면 이게 우주만큼 넓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지금 우리 우주 있잖아? 그것만큼 넓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작은지. 근데 이게 엄청 넓은, 엄청난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양자를 또 분리해. 또 들어가, 또 양자를, 양자역학을. 또 분리했어. 이거 작은 걸. 보이지는 않은 건데, 그냥 이론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이게 쿼크 단위로 들어가요. 네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밌어요? 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 네 개의 원소 쿼크 단위로 가면 놀라운 것이, 물리학의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뉴턴 시대의 모든 물리학 기본 원칙이 깨져. 어쨌든 아무리 작게 내려가도 결국 물질의 기본 단위는 고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다시피 양자역학에서 양자를 더 나눠서 쿼크 단위로 가면 반물질이 돼버려. 전파였다가 물질이었다가, 전파였다가 물질이었다.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거지. 그죠? 그러면 사람이 진짜 벽을 통과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더 공간이 많고, 이 전파였다가 전파라는 건 통과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 물질의 기본 단위를 전파로 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파로 해버린다면, 전파로 하는 게 전파였다가 물질이었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 물질이 된대. 안 쳐다보면 전파가 된다. 의식만으로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발표된 다음에 갑자기 초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 다시. 어디? 미국 막 이런 데서 기본 단위가 무너졌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does not evolve. 어떻게? 이렇게 진화, 발전하다죠? 그죠?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이게 방식입니다.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글이 안 좋은 글이에요. 자,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알 것 같은데 여기서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이게 한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왜 이게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나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피지컬 월드가 있으니까 이거랑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연관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 왜 연관이 안 되나요? 이게 여기서는요, 이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의 인문학, 이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방금 전 양자역학의 세계가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동정심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극적으로 이 물리 이것처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소포클레스라고 이게 그리스의 문인이거든? 색스피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잖아, 그지? 근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가 아리스토텔레스면 색스피어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면 물리학에서 이거는 색스피어는 뉴턴이에요. 알겠죠? 뉴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뉴턴에 대해서 좀, 아니 소포클레스는 뉴턴, 색스피어에 대해서 좀 더 가깝습니다. 뭐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오가 뉴턴 같은 거거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즉 물리학에서 얘네가 가까운 것보다 좀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물리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 이거 써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뉴턴으로 아주 많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둘이 얘기가 안 통할 정도로. 근데 소포클레스에서 인간의 비극을 봐서 글을 썼으면, 색스피어에서 인간의 그 처참한 비극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야. 이거는 즉 이 세상은 물리적 세상이 아닌 거야. 이해하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는 이 뭐 인문학적 세상, 연극에서 그려지는, 소설 속에 그려지는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겠죠 여기까지가. 네.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뭐냐면 자연과학이 있잖아, 그죠? 자연과학에서의 발전과 인문학에서의 발전이 있는데, 알겠죠? 어떤 게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발전에서 자연과학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인문학은 조금뿐이 안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위가 아니라 발전이죠. 발전의 상태에서, 알겠죠? 발전의 상태에서. 그러나 just as the wise elder possess deeper insight into human nature than does bright youngest. 자, youngs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치 모처럼, 마치 이것처럼, 오늘 두 개 다 어렵네. 어떻게 현명한 elder,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더 깊은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알겠죠? 뭐에 대한 것?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노인들이 보통 많이 알지. 어떻게? 브라이트한, 밝은, 환한 젊은이들, 아주 그냥 활기찬 젊은이들이 포제스를 받는 거죠. 일반 동사니까 뭘로 봐라? 더즈로 받는 겁니다. 3인칭 단수니까. 알겠죠? 포제스 이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통찰력은 노인들이 더 소유하고 있겠죠. 이것처럼 지식은, 그죠? 어떤 지식이에요? 얻어진 지식입니다. 그죠? 사회적, 문화적 연구로부터, 사회적, 문화적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은 이게 주어니까 해지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바꿔왔습니다. has altered. 바꾸다, 변경시키다죠. 우리의 개념을 바꿔왔습니다.
어떤 개념? 인간 개개인과 인간의 사회에 대한, 오브가 여기 있죠? 인간 개개인과 인간 사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연구니까, 사회적 문화적 연구는 이 발전의 정도가 많지는 않았다 이거야, 자연과학보다는.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연구에서 얻어진 이런 지식이 바꿔놓은 건 있다는 거야. 우리의 개념 자체, 인간 개개인과 인간 사회에 대한 개념을, 거기 영향을 줬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계속 가보면 예를 들어서 in the light, 이것의 측면에서, 무엇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뭐의 관점에서? 사이코 어널리틱 하면 사이코가 정신이고 이게 분석이거든. 그러면 정신 분석학적인 발견입니다. 정신 분석학적인 발견의 측면에서 the developed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어떻게 발전된 이해, 인간 행동에 대한 발전된 이해죠. 그럼 이거는 물리학 세계처럼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 옛날이나 지금 인간은 똑같아. 역사를 보잖아. 인간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게 똑같이 느껴져. 음모하고 권력 잡으려고 하고 다만 도구만 바뀌었어. 그때는 칼이었는데 지금 총인 거야. 이해하겠어요? 더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신 분석학적 발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발전된 이해, 인간 행동에 대한 발전된 이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뭘 포함하고 있냐? 인식, 인정, 그죠? 인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동기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 내용은, 그 답은 여기서는 당연히 associated고, 여기는 앞에 받는 게 뭐야? 가깝다. 여기 이즈죠? 그죠? 에라스타틀이 갈릴레오와 가까운 것보다 얘네가 훨씬 더 가깝다. 많이 변하지 않았다. 자연과학만큼 이게 많이 바뀌어서 본질 자체가 바뀐 게 아니다. 이즈를 받아야 되니까 가깝다. 이즈 클로즈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이즈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해즈가 돼. 삼신단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이게 되는 거죠. Associate is,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지문 중에 이 두 지문, 4번, 5번은 누군지 몰라도 되게 잘난 체하는 셈이 됐어요. 출제를. 그리고 이게 만약 수능에서 연계된다. 절대 연계 안 될 지문들. 이것만 가지고 너무 작아, 정보가. 그래서 만약에 수능 강의라면 내가 안 할 것 같아. 이 부분을 빼고, 이건 넘어가서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하필 내신 강의잖아. 내신은 뭐 내잖아, 아무거나.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읽어서 내 걸로 체화시키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됩니다. 알겠죠?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